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훈시를 하시잖아요. 훈시.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옛날에 조회 했잖아요. 조회. 이렇게 조회 마당에서 조회를 하시면 늘 교장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투도냐 투비냐. 투두란 말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비는 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이 땅에 많은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했는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인간답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도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일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고 어리석고 불행한 성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지. 많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분과의 이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다란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근데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집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 내 집이라 그랬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 집성촌, 우리나라 말하면 소록도 같은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자주 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들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시몬의 집입니다. 자, 여기에 세 명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 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성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성도로 살고 있느냐. 근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12장 2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마르다는 일을 봤다. 잔치를 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잔치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돕지 않았는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그 사건 알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사건. 에? 사람이라는 게 성향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못 바꾸더라고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을 해. 남의 집에 가도 일을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집도 아니거든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거기서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자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마르다의 성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습니다. 38.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그렇죠. 거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그래서 마르다는 성향이 일을 좋아하는 성향 같아요. 일. 물론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냥 가면 어쨌든 예수님을 잘 공개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마르다는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여자였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이 3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로 갑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비싼 옥합입니다. 옥합.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물론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발에 부었어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팍 씻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팍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언니예요. 사실은 자매입니다.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때 써야 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300데나리온 정도 간다고 그래요, 값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에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 옥합 하나 살려면 장정이 나가가지고요, 일당,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일당 3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죠? 계산이 안 돼요. 3천. 그럼 이 옥합 하나가요, 3천만 원짜리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깰 수 있어요? 근데 주저하지 않고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싹 씻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사람의 인격과 똑같은, 여러분, 머리를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머리를 함부로 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지금 우리가 손상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보면 아마 이 마리아의 머리가 좀 긴 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같이 이렇게 머리를 빠글빠글 볶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이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한 옥합,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과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 있어서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물, 거기 세 번째 인물이 4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래요? 도적이라. 도적. 예수님의 제자가 도적이라니까.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가끔 훔쳐간대요. 이 참 가룟 유다는요 진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예수님께 부름받고서도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이 헌금한 거 헌금 다 도둑질해가는. 자, 그건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라고요. 마리아에게 한 말.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죠? 뭐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5절에 보면, 향유를 어찌하여, 그러면, 왜? 왜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지? 그거를 왜 예수님께 뿐냐? 이거는 약과입니다. 자, 얼른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세요. 마태는 그때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사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의도를 의심한 거예요. 너 지금 이 값비싼 3천만 원짜리 옥합을 드린 거 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 아주 불순한 사람이에요. 무슨 의도로 너는 이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더 참 안타까운 게 허비하냐, 허비하냐. 어? 이걸 왜 허비하냐고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처음에 뭐 했어요? 무슨 의사로 했냐? 그 말은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망했어요. 뭐 왜 그걸 허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 사회 악이다. 사회 악. 네, 뒤에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뭐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막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 평가합니다. 예, 잘난 척도 하지 말고요. 억울하다고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막 서로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러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평가를 하세요? 자, 그 뒤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들 세 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특별히 마리아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가만둬라.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이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그는 더 이상 이 마리아를 더 이상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마리아의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 하지 마라.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그런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때는 많은 일을 해야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막 그냥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부르트가면서 일했어요. 마치 알코올릭처럼 워커홀릭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막 알코올을 막 짰잖아요. 근데 일에 중독된 사람을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일에 중독되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아주 사역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열심히 다가 아니라고 제가 요 근래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방해꾼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방해더라고요. 방해. 차라리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방해가 되더라고요. 방해. 어쩌면 제가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내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해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막 열심히 내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저는 아닙니다. 얘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전 건축한다니까 뒷걸음 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거 취소할까요? 하나님이 이랬더잖아요. 하나님 평소에는 나의 종아 또는 뭐 누구누구 목사야 그러는데 그날은 호통을 치면서 야! 하나님 그러시대. 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성도들이 있든 없든 돈이 없든 있든 간에 그 일은 내가 할 텐데 왜 네가 걱정하냐고. 왜 네가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혼났대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뭐 될 것처럼 생각하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전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잠 못 자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내가 막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멘.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어쩌면 방해가 돼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기도하는 분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기도하는데 얘야 그때는 야 이렇게 안 하시고 얘야 네가 가만히만 있어도 돼. 네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일을 하는데 네가 자꾸 앞에서 껍적거리니까 내가 일을 못하겠어? 하나님이 껍적이란 말은 안 쓰시겠지만 네가 자꾸 내 앞에서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너는 가만히만 있어.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네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자신의 믿음을 나는 괜찮아 라고 라오디기아 오늘 새벽에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 보면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인데 라오디기아 교회가 뭐라고 자만하냐면 아,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됐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세요. 괜찮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들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를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내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둘째,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를 보시다고요. 이 마르다는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은 육신적인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정말 깊이 있는 헌신이었다니까요. 영적인 헌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것이냐 영적인 사역인가를 착착 봐야 돼요. 영적인 사역인가? 나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지금 열심히 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도 그냥 막 갖다 줍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내가 보니까 이거 목사님 좋아하겠네? 굉장히 좋아하겠네? 막상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유, 이건 저하고 제 취향에 맞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물로 가져온 거를 제가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둔다니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뭐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아 그래, 좋다, 오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는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해놓고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럴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그분 앞에 가야 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랬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야, 그건 뭐 너 좋으라고 한 거지. 그건 너 혼자 열심히 낸 거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때 가슴을 침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분 한 분을 더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 왜 허비해요? 그거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무슨 의사로 당신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응? 발에 붙고 머리로 씻고 그래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의도를 의심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가 똑같냐면요,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헌금을 3천만 원 했어요. 옥합 사라고. 근데 제가 아 장로님 저를 쳐다보세요. 무슨 의사로 그걸 사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장로님은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서 드린 건데 당신 무슨 의사로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 참,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아니 일반인이 그렇게 값비싼 옥합을 드렸으면 참 수고했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했으니까 고맙다고 어떻게 그런 아주 영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고 오히려 그냥 안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무슨 그거 같던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 그 뒤에 가보면 분노했어요. 분노. 아니 가룟 유다가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칭찬은 못 해주더라도 어? 참 마리아님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제자지만 그런 생각도 못했네요. 어떻게 참 그렇게 그런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정말 감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했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이런 걸 왜 허비했냐고. 이거는요 제자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방해꾼. 방해꾼. 어떤 여러분 우리가요 방해꾼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냐고. 이런 방해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건 무슨 의도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엉뚱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유다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사랑해요. 아니 목사님 뭐 점심도 안 사주는데 아니 뭐 점심만 사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때로는 피곤해서 졸면서까지도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저들을 막 의심하고 저에게 별 얘기를 다 해도 저는 여러분을 끌어안고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피곤해서 졸면서까지도 때로는 우리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참한 이 비참한 가룟 유다와 같은 훼방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역의 훼방꾼, 복음의 훼방꾼.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이 가치관이 틀리면 가룟 유다 돼요. 가룟 유다. 가치관이 틀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지 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장례식 준비하냐고. 가치관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그래 내가 많은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세요. 채널을 하나님께 항상 맞추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하세요. 아유, 하나님 이거보다는 이게 좋은데요? 그건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일을 맡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잘 모르면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가룟 유다 돼요. 무슨 꾼? 방해꾼.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거든요. 본인 뜻대로 한 것은 방해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야, 우리 이제 힘냅시다. 그래서 우리 누구와 같이 되자고요? 마리아. 마리아처럼 되자고.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거, 갇힌 거. 하나님이 꼭 원하실 때 그냥 주저하지 말고 깨서 드려요. 3억이면 어때요?
그 30억이면 어때요?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안 주셔도 하나님 주신 건데 딱 깨서 드리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 이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실수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용감해요. 그런데 다 빗나가요. 열심은 있는데 빗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방해꾼이 되더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좋겠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